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에서 광주, 전남, 전북 등 호남권 3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.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전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며 첫 방문지로 호남을 선택했습니다. 주현정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 지도부와 광주, 전남북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김기현 당대표 체제 후 전국 첫 예산정책협의회로 광주 출신 김가람 최고위원과 송원석 국회 예결위 신임 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.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시도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꼭 필요하다며 힘주어 강조했습니다. 저와 김영록 지사님이 다른 모든 것을 안 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. 전라남도는 전남 지역에만 없는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출연금 축소 논란과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향한 차질 없는 지원 등의 현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당이 도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. 이 밖에도 5.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,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 고도화 등 2시간여 동안 공식 제안된 호남 3개 시도의 현안 사업은 모두 45개에 이릅니다.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의 제2의 고향이 호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잘 챙기고 협의할 사항들을 잘 협의하고 협조하도록 어느 정당에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국민의힘은 전국을 돌며 진행하는 예산정책협의회 첫 방문지로 호남을 선택한 것에 의미를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첫 방문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과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.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.